제주시 지역 하수 처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제주시 지역의 대표적인 하수 처리 시설 두 곳에 대한 증설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하수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는데요. 이 소식은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머리띠를 두른 해녀 50여 명이 도청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. 최근 제주도가 월정리에 있는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곧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마을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. 주민들은 제주시 삼아지구 하수와 동복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침출수도 처리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삼아지구 오폐수거함 및 동복리 침출수를 즉각 처리하라! 2007년 하루 6천 톤 규모로 문을 연 동부 하수 처리장은 2014년 12,000 톤으로 증설했습니다.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처리 용량을 갑절로 늘려 증설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. 추가 하수 처리 시설은 당초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4년 전 공사가 중단된 이래 이처럼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. 하루 12,000톤가량 배출되는 삼양동과 화북동 지역 오수는 현재 도두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. 제주도는 더는 증설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주민과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마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100% 수용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동부 하수처리장과 맞물려 있고 제주에서 가장 큰 도두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하루 처리량을 지금보다 9만 톤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적은 공사비에 어려운 공사 조건으로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.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개발 속에 제주시 하수처리 문제가 수년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